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한 장짜리 광역도시계획 잠깐 보십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국도란 말을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며 예외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각각 3개씩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장짜리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 장짜리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하게 되는데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고 승인하며 승인 후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은 공고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칠판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앞자리에 와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200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2002년도라고 하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셨고 2002년도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전에도 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행정계획은 중앙에서 만들게 되면 지방에서 집행하는 체계였습니다.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방분권이라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방분권 형태의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사실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미리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200여 개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단위로 각각 성장 발전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도시 하나로 성장 발전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도시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광역이란 말은 넓다는 의미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그래서 사실 광역 뒤에 도시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저 도시는 도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세종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종시 자체 내 도로망이나 또는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 안 되지만 이 세종시에 설치하게 되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세종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나 또는 천안 대전시민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얘는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냥 기반 시설이 아니라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사용하기 때문에 걔를 광역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 있다면 그걸 뭘 한다? 기반 시설이지만 저 기반설을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광역 시설이라 표현하고 심지어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연장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지하철도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광역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철 설치가
세종시의 성장 발전에는 꼭 필요한데 저 설치 비용이나 또는 지하철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만드는 좋지만 적자 발생하면 적자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꼭 만들자 하지만 대전이나 청주에서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 저 지하철의 설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지하철 설치를 도모하고자 할 때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책 보는 것보다 지금 처음 들을 때는 제 수업 듣는 게 더 나으십니다. 그냥 책 보면 광역도시계획까지 안 넘어가십니다. 제가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매년 10월달에 시험 끝나고 나면 10월달 시험 끝나고 나면 아파트 단지 살게 되면 공인중개택자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에 그렇게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책을 들여다보면 광역도시계획까지는 순대가 묻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하얀 백지장입니다. 혼자 공부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까지는 어떻게든 보겠다는 생각하시는데 그게 몇 달에 걸쳐 보셨는지 그 부분만 시커멓고요. 나머지는 진도가 안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는 것보다 좀 지금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시는 게 점수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잠깐 살펴보십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세종시와 대전 그리고 충청북도에 청주까지 연결하고자 하는데 서로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 지하철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세종시장이 지하철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의 상급관청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나뉘고 그 행정부는 행정청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청을 국토교통부나 국방부, 교육부 등의 다양한 중앙행정청이 있는데 이들이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시특도가 존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구와 군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강화군과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죠. 지방 분권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 군이라 표현하게 되면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을 말하는데 대전 광역시에 볼 수 있는 군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전의 서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대전 서구는 도시 2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 시군만 등장하지 구청장이 등장하는 것이 나온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구청장은 절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청주시와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고자 하는데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대전, 세종, 청주를 하나의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의 도를 말하거든요. 그들이 서로 합의가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 상급관청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청남도에 공주시라는 곳과 그리고 홍성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서로 협의가 불성립하게 된다고 하면 홍성군과 공주시의 상급관청인 충남도지사가
저 공주와 홍성을 하나의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에 광역계획군을 지정하는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군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광역계획군이 지정되게 되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각종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어디에 수립하게 되는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게 되는지 그래서 항상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하는 제도이다?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충청남도라고 하는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광역시는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전광역시의 A구와 B구 이 두 곳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구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기 대전은 대전 자체가 하나의 도시이지 구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광역시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고 저 대전과 충청남도, 대전과 세종시에 걸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목적이 있다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여러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시군 중에 B시와 B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면 맡아드리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맡아드리다. 예, 틀립니다. 아, 특별시장.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인데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가 있거든요. 그 서울특별시 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못합니다.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드립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토만. 이걸 이제 이해해 주셨다면 작년에 시험 보셨으면 저거 맞췄는데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지도 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한 4, 5년 전에는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던데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만.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들이 나타나면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광역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할 목적이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안 나오죠. 세상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고 하면 같은 도에 지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자는 누구이다? 우리 방금도 계속 보시면서 관할구역이란 말 보지 않으셨습니까?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관할관청,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국도라고 하면 국도가 관할관청이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애초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하는 자는 승인권자라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은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방학계획을 또는 10월달까지 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합격 방법을 계획 잡게 되면 자기 계획이죠. 민간이 수립한 계획이지만 나라에 수립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가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계획과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비핵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이죠.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만약 경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민개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또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재산 상태에 대해 기초자료를 확보해야만 경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요즘 김정은 좀 안 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 조카 나이와 비슷해가지고 실망하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돼 보이던데요. 그래서 저 비핵화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핵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확보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경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딴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비핵화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이죠. 우리 가끔 세종시에서는 못 보지만 공주나 또는 지방의 군소도시 방문하게 되면 시청 주변에 측량 사무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측량 사무실 못 보셨습니까? 예, 세종시는 측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측량사무소가 없지만 시골,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측량사무소가 꼭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측량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 이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만약 대전 지하철 2호선의 연장 문제라고 하면 내 삶과 관계 있다 없다?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 다 침묵을만 하십니까? 만약 금남면에 KTX 세종역과 연계되는 환승 가능한 지하철역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땅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경 1km에서 3km까지는 역세권이라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개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미리 가서 땅 사놔야 되죠. 지난주에는 제가 SK 반도체 하이닉스 공장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만들어진다 만들어졌는데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통 다섯 곳이 있거든요. 다섯 곳 중에 하나가 원산 인터체인지라는 곳이 있고 그 주변일 때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충분한 교통망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 없었지만 앞으로 공부할 땐 필요 없으시지만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 그런 각종 행정계획 수립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은 미리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원삼 인터체인지라고 하면 안성 바로 위거든요. 아마 차로 가면 한 30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만 그러고 그러면 저 행정계획은 우리 삶에 영향 미친다, 영향 없다.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저러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 의견 드려야 되거든요. 이번에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겠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이겠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자체 예산 집행할 필요도 있죠. 만약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세종시에서 세종시 예산 집행하고자 한다면 세종시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리고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과연 이게 타당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우리 왜 기초조사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아,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은 내 삶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고 지방자탄재 예산 쓸 필요 있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다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땅은 산과 논밭이 있는데 이 한가운데 새로 도로 만들어지거나 지하철 만들어지게 되면 산의 주인이 있죠. 산의 주인은 누구이다? 그냥 산 주인이라 하시면 안 되고 산림청장. 농지에 대한 주인은 누구이다? 농림부 장관. 그리고 가끔 군부대라 존재한다면 군부대장의 동의 받은 때만 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제1호텔을 만들었는데 그 제1호텔대가 원래 성남 비행장의 항공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남 비행장이 이착륙하는 많은 비행기 조종사 하는 이야기가 제2롯데월드 때문에 불안해서 착륙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합니다. MB 때 성남 비행장 조로를 3도 정도 틀어가지고 제2롯데월드 부지가 항공구역에서 비행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그 항공구역에 해당되게 된다면 그때는 공군의 동의받은 때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군부대 주변에 사격 주변에 이런 시설 만들어지게 된다면 부대장 동의받아야 되죠. 이러한 곳에 개발사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관할관청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면 저 만 명이 살기 위해 최소 필요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넉넉하게 개발사업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50만 제곱미터가 만 명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세종시 건설지역이라고 하면 50 곱하기 38이 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제곱미터가 세종시의 건설지역 면적입니다. 대신 이게 80만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 면적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 배로 늘어나는 곳은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아, 저랑 예전에 한 9년 전까지 같이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버셨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강의 관두고 조채원 가서 과소원 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분 조채원에서 과소원 가게 차리셨는데 한 2년 뒤에 세종시 발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에 평당 8천 원인가 구입하셨는데 지금 8천 아니죠. 아, 제가 뭐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다 보면 고속도로 변 주변에 뭐 산인데 불구하고 평당 150만 원에 100만 원에 팔겠다 그런 플래카드 붙여져 있던데요. 서로 아무 생각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종시는 인구 80만을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면적까지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서부권은 백제 권역 공주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중부권이나 동부권이나 남부권이 좀 만만한 장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면적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은 뭘 한다? 심의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사업에 동의했고 만 명 수용할 때 30시간 필요한데 그 면적 적정한지 확인해야 할 때만 승인 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협의와 심의에 관한 절차는 무엇에 필요한 타절차이다?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고 저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승인권자라면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겠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중앙이란 말 빼버리고 관계행정기관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졌다면 중앙. 도에 만들었다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인한 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잘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도장 하나 받으셨죠. 참 잘했어요. 그러면 그 도장 찍어준 숙제는 담임선생님이 보관하십니까? 숙제한 학생에게 돌려줍니까?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립한 자에게 뭐 한다?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세종시민에게 알려준다? 비공개를 한다.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하철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획인데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한 자가 공람시켜주게 되는데 이 공람은 공고 열람의 주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거든요. 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여준다, 잠깐 보여준다. 잠깐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나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필수 절차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무엇하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 그러면 이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하면 꿈입니다. 그 꿈은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있다 없다. 사소한 꿈이 있습니까? 다 중요한 꿈이거든요. 그 꿈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상황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꿈을 결정하기 위한, 꿈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는 게 또 없다?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청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중요한 행정처분이나 중요한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수렴 방법으로서 공고 열람, 공람 절차와 공청회가 있습니다.
여기 공청회는 우리 학원 강의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채택 여부를 토론하는 장이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공고 열람은 중요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곳에 행정과 관련된 계획서를 비치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람 절차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공포부에서는 이 두 가지 주민 의견 전지를 하게 되는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딱 세 번에 걸쳐서만 공청회가 존재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전지 방법은 공청회이고요. 그 나머지는 공람 절차.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 공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공청에 있어서는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전체에 해당되는 공람 그리고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하는 절차입니까? 수립하기 전 절차입니까? 수립 전에. 그래서 수립 전에 공람 기간이라고 하면 며칠이다? 14일인데 지금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고 송부받아 일반에게 보여주는 공람은 사후 절차이죠. 사후 절차일 때는 며칠? 14일 아닙니다. 사후 절차일 때는 30일 이상을 공람 기간을 두고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토대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머지 이야기는 별로 필요 없으시고 지금은 바로 21페이지 봐주십니다. 21페이지 찾으셨죠?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찾으셨죠? 제1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구속력 없는 계획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2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찾으셨죠? 양가리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의 특광 시군에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도시군이 충청남도라고 하는 하나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온다. 작년에 시험 봤으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아쉬울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지정권자로서 1, 2 묶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2번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이미 우리가 이해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정 범위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4번 지정 절차 이번 시간에 잠깐 봐주십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심의 추천 오시고 관계 시도이사 시장 군수의 의견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입니까?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행정처분했다고 하면 그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심의 전에 시도, 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과 세종, 청주, 오송을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와 관련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교통장관은 대전광역시장에도 한번 물어야 되고 청주시는 충청 북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사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 지하철이 청주시에 걸치기 때문에 청주시장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세종시장이 지하철 연결하기 위해 이 세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요청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한번 물어보고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그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 거쳤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했지만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금 여기는 광역시설 설치하는 장소에 관할 구역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청. 세종시장은 자기가 요청했기 때문에 대전과 청주시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대전시장에게 이번에 지하철 설치를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데 너 생각 어때? 물어볼 수 있고 충청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북도지사에게 물어보고 청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주시장에게 물어보고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지. 이런 의견 청취 없이 그냥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대전시장과 청주시장, 충북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죠.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장이 최고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이다. 세종시장이 최고입니다. 세종시라는 관할구역에서는 세종시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시장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까? 장소의 지정입니까? 장소 지정 시에는 그 지정하는 지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견 듣고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대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정권자 시험에 나왔다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유사한 파트에서 시험에 낼 게 딱 하나입니다. 지정 절차. 우리 헷갈려 가는 것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장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 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줄 쳐놓으셨죠? 네, 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국토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낼 게 없고 지정권자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낼 게 없고 다만 법원의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꼭 기억할 게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 지도이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예, 옆에 페이지에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입니다. 1. 수립권자 찾으셨죠? 그리고 1. 원칙 찾았습니다. 1, 2 묶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2번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시의사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저 시도의사가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 광역계획권의 관할관청 누구이다? 아, 지정한 자가 관할관청이죠. 이 사람이 답답해서라도 직접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개입할 필요 없는데 몇 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을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수립하지 않다면 누구도 국토교통관이 나서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 세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원칙과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저 예외는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형성되게 되면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3, 4까지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3, 4 예외라 생각하시고 반가로 이번에 예외 1, 2 묶어놓습니다. 아, 1, 2, 3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3번 잠깐 보십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도의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추천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추천 없습니다. 관할 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 없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단독으로 수립한다고 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실 것으로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우리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결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서로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는 누가? 시의사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원래 국토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승인하는 자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 아니거든요. 그럴 때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각각 예외가 3개 존재한다는 말에서 3년 이내에 각각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없었다면 관할 과정인 국토가 답답해서라도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계획이라는 말 쓰게 되면 항상 누구 생각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세종시는 지역, 지방이거든요. 국가계획이라면 대한민국 전국토와 관련된 사항으로
최근 평창올림픽 개최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까지 KTX 연결하는 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이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새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저 KTX 설치하면서 정찰력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도의상의 시도에 걸쳐 KTX를 설치한다 해서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KTX 정찰력을 딱 하나 만든다? 여러 개 만든다? 여러 개 만듭니다. 충청남도지사는 여러 개. 호남도? 여러 개. 그러면 걔는 지하철이지 KTX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KTX역 많이 만들면 좋죠. 내가 세종시장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세종시장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오송에서 세종시 관통하는 그 짧은 구간에 KTX역을 10개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하철이지 KTX이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사는 시장 분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단독 수립하는 것이고 시장 분수가 협의 요청이 아니라 그냥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공동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승인청 없다면 국토가 각각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고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지만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는데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얘는 없는데요.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수립한다. 있다 없다. 이 말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올해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지정권자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왜 없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시기는 언제이다? 2002년 지방분권이 시작된 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에 가지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는데 시도의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협의 거쳐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투입하게 되면 중앙에서 빼앗았던 권한을 중앙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 시기가 지방분권이 강화되던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에서 애써 뺏어왔는데 자기 능력 없다고 다시 중앙에 돌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이 규정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분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인데 자기가 능력 안 돼서 도의사에게 요청해서 도의사 단독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은 이 도의사도 중앙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이죠. 지방이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 분권시대에 빼앗았던 권한을 다시 중앙에 돌려주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예외 각각 몇 개 있다? 세 개.
3년 내 승인청 없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대신 투립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시고 국가계획 요청하면 공동투립하는 겁니다. 협의 거쳐서 하면 단독투립하고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투립할 수 있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얘는 각각 몇 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참여할 수 있는 예외는 각각 3개 존재한다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느꼈기 때문에 양갈 1번 수립권자와 관련되어 별표 3개 놓습니다. 23페이지에 수립권자와 관련되어 별표 3개 놓습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걸 복습하실 거죠. 오늘부터는. 하루에 딱 2시간. 2시간씩만 해주셔도 합격하십니다. 대신 빨리 내가 성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2시간 반만. 식사하시고 딱 2시간 반만 공부하시면 공법은 나중에 되면 한 60점에서 70점까지 나와 있으실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승인권자 찾았습니다. 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가 승인권자인 것 이해되시죠? 바로 윗줄. 다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만을 동그라미 놓습니다. 24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2번 승인권자 그리고 동그란 1번에 단서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광역도시계획은 단독 수립하는 것입니까? 공동 수립하는 것입니까?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게 된 것은 3년 내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하지 않다면 도의사 단독 수립하는 것이고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도의사는 원칙적으로 수립권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까? 승인권자인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수립했거든요. 그러면 가끔 회사 같은 경우에 직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지만 직원들이 제때 만들지 않다면 사장님이 직접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장님 스스로에게 승인받는다? 승인권자가 수립했다고 하면 그냥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도의사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되지만 도의사가 단독 수립한 경우라면 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때는 자신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드린 겁니다. 공동 수립하는 것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도의사가 단독 수립한 것은 예외적 수립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승인권자가 예외적 수립한 것입니다.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 2.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찾으셨죠? 기초조사 그냥 지나가십니다.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공청회 추천했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주민과 관계 전문가 가로 해놓습니다. 의견 들어야 하며 공청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 참여하는 자는 주민만 참여하는 거 아니죠. 관계 전문가도 공청에 참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공청에 추천 오시고 공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뭐 14일 이런 것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지방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그냥 목차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협의 심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없습니다. 중앙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면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청취인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라면 협의, 심의, 생략한다, 절차 거쳐야 된다. 지금 협의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시설인 지하철이 산을 관통하게 되면 누구에게? 산림청장에게 지하철 만드는 것 허락받아야 되죠. 농경지 한가운데 고속도로 뚫는다고 하면 그 고속도로 뚫기 위해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 그러면 농림부 장관이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식량 자급 자족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이다. 결사 반대한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심의에 관한 절차는 규모에 관한 적정성, 공익상 개발하는 게 나은지, 보전하는 것이 나은지, 현상대로 놔두는 것이 나은지, 이 거치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일지라도 협의 심의는 생략한다, 진행한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관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협의 심의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수립권자였다고 하면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되는 것이지 승인 절차 아니죠. 원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다르다고 하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였는데 원래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거쳐 수립하고 승인 시에 협의 심의 절차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승인권자가 수립권자 되어버렸다면 협의 심의 해야 됩니다. 대신 이 협의 심의는 이제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 수립에 필요한 절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교재 잠깐 봐주십시오.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 수립권자인 상황이죠. 그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달만 참으십시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두 달만 참으시면 이게 아주 쉬워지십니다. 도의사 승인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수립기준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데 양가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찾으셨죠? 우리 공법의 기준은 무조건 장관이 결정합니다. 공법의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네모난 4번에 가로속 2번 찾았습니까?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찾으셨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것이 저 기준을 지도지사가 정한다. 그거 한 세 번 내더만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저 기준을 지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둘 다 틀린 겁니다.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한다? 장관이. 다음 페이지에 조정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협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쉬기 전에 1분만 봐주십시오. 한 장짜리 있지 않으십니까? 1분만 보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그래서 저 광역계획권은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시도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계획인데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존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지정은 항상 임의사항입니다. 목적 달성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적 달성하기 위해 저 장소에 목적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필수 사항입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지정은 할 수 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절차와 관련되어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원칙 찾으셨고 예외 국도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 몇 개 예외 있다? 3개씩 각각 3개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상관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장관이 단독 수립한다? 그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확인해 주셨고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승인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고 열람은 누가 한다? 아 숙제했던 공고 열람은 수립권자가 보여준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다 하셨나요?